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함께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신 분이 많습니다. 수박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 껍질 한뭐90% 이상이 다 버리신 분들이 많죠. 이제부턴 절대 안 버립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수박 요리 한 대여섯 가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너무 맛있고 영양가가 너무 좋아요. 껍질에는 저 과육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사지까지 하는 것까지 창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수박을 저 올해 네 통을 사서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냉채도 많이 해서 먹고 깍두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갖고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랩에다가 전에는 싸서 이렇게 반을 남겨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장균이 버글버글하다고 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잘라갖고 그냥 이렇게 통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잘라서 먹고요. 금방 먹을 것만 잘게 썰어놓고 좀 큼직하게 썰어놓고 먹을 때 하나씩 꺼내서 썰어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렇게 얇게 썰어서 껍질에 하얀 부분은, 빨간 부분은 갈아서 먹고요. 하얀 부분은 마사지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얀 부분만 제가 또 이렇게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봤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다가 매실청 효소 넣고 이꿀좀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고 해서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이 수박 껍질 효능이 너무 좋잖아요. 껍질 효능을 제가 또 올렸는데 전에 올렸었거든요. 이 아래 더보기에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마시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꼭 버리지 마시고 그 껍질에 있는 거꼭 드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 껍질 하얀 부분 채 썰어서 무침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것도. 그리고 냉채, 수박 냉채 뒤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수박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이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도 썰고 요렇게도 썰고 이렇게도 썰고 이렇게 하는데 요 보세요. 그리고 화채를 제가 이제 아로니아를 넣고 잘 해먹거든요. 요 가에치 이렇게 자른 거 토막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렇게 썰어가지고 해서 아로니아나 무슨 다른 가루도 좋아요. 저렇게 해갖고 섞어서 절대 설탕 넣지 말고 여러분 설탕 넣지 마시고 가능하면 효소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허브 차가 있어갖고 얼린 거 제가 이제 이거는 냉장고에 수박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뜨뜻하니까 좀 허브차 얼린 거 얼음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차요. 너무 차갑게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갖고 차가운데도 또 얼음 넣고 너무 차게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보약이 효과가 적어집니다. 엄청 안 좋아요. 너무 차게 드시면. 저렇게 다 긁어갖고 저런 거는 따로 화채로 해서 드시고 또 잘라서 그 계속 껍질만 깎아서 그거를 주스로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저는 이제 수박 주스, 수박 화채, 수박 냉채 아주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게 이제 매실 그 흑설탕으로 만든 매실 청이에요. 저게 갖고 저는 설탕을 안 넣고 저걸로 이제 대용을 해서 먹는데 저 껍질 하얀 부분도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하얀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니까 너무 맛이 좋습니다. 저거는 이제 비타민제가 있어서 뭐 50가지 성분이 들었다나 그리고 그 있어서 조금 있어서 제가 넣어봤는데 와 명품 수박 화채가 됩니다. 정말 팥도 저기다 넣으면 좋겠지만 팥이 뭐 집에서 맨날 해먹을 순 없잖아요. 저기다 견과류를 얹어서 또 먹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왜 저걸 넣으면 좋냐? 수박만 먹으면 꼴랑꼴랑 잘 씹어 그냥 너무 빨리 먹으니까 같이 씹어서 먹으면요 더 고소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어차피 한 숟갈 따로 먹는 것보다 저렇게 넣어서 먹으면 좋으니까 저렇게 드시고 하얀 부분, 수박 껍질, 겉에 파란 부분만 깎아내고 저렇게도 넣어서 드시고 또 조그만 따로 하얀 부분 갈아서 주스로 드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건강 주스로 여름에는 참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 자, 껍질. 수박 겉껍질만 갈아가지고 마사지를 했어요. 껍질에 또 저기 엄청 영양가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이제 미백 효과도 되고 피부를 하얗게 해주고 이 수박도 그러잖아요. 피부가 아주 그냥 백옥같이 하얗게 돼요. 근데 양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에다가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나중에 수박 안 먹을 때 해도 돼요. 저거는 지금 하얀 부분은 껍질 말고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 가른 거 내가 마사지하고 조금 남아놔서 한 대숟갈 남겨놓은 거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고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하잖아요. 엄청 시원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뽀얘지고 저거는 뭐냐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주면 더 좋겠죠? 좋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가 싫은데도 여러분 좀 실제로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잠깐 1초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수박 껍질을 칼로 깎아서 하얀 부분을 저렇게 이제 강판으로 갈아서 수박 냉채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귀찮다고 안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좋은 보약 꼭 해서 드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강추드립니다. 제가 빨간 고추가 냉동실에 얼린 것만 있어서 직접 가서 바로 내려가서 따가지고, 첫 고추예요. 저게. 빨갛게 익은 인제사 계속 따먹어가지고, 빨갛게 익을 새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풋고추가 맛있어갖고 찍어 먹느라고 그래서 저걸 따가지고 이제 냉채는 오이 냉채나 수박 냉채나 같이 다 잘게 이제 채썰어서 하면 되는데요. 오이 냉채하고 수박 냉채하고 같이도 내가 해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안, 없는데 안 올렸는데 너무 맛있어요. 수박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일 때는 그렇게 같이 오이하고 해도 되고요. 또 수박하고 그리고 미역 있잖아요. 미역 냉국 하는 거 그거를 넣고 하셔도 너무 맛있어요. 그것도 했는데 제가 여기다 다 올리면 막 10분 이상 추가되니까 요거만 올렸어요. 저기다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당근을 넣었어요. 여기 만약에 오이가 들어간다. 당근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오이 안 넣기 때문에 당근을 넣어도 괜찮아요. 저렇게 해서 최고의 건강 냉채를 드시는데, 저기도 설탕 절대 넣지 마시고, 매실, 청을 넣으시면 좋아요. 너무 달지 않게 적당하게 하시고, 얼음 너무 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해서 깨를 듬뿍 넣어서 드시면 최고의 냉국이 됩니다. 이렇게 수박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까지 내가 전부 다 같이 하면 7가지를 제가 정보를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면 꾹 누르시고요. 누르신 분 자손만대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아래 수박 껍질 효능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 제가 올린 거꼭 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와 함께 하시면 건강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